오케이. 자, 양호사. 자, 전국의 대물 루어 파트를 맡고 계신 금용인 조사님입니다. 오케이. 여기 겁나게 비싸요. 일단은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야마시타 애기를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예. 이게 갸프 하나 없나? 갸프요, 저기 굴뚝 옆에 있어요. 반대편에. 오케이, 오케이. 자, 금융은 조사님. 자, 드롭봉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오케이. 이게 거의 이제 프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요, 드롭봉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면요, 드롭봉 하다 보면 고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드롭봉 하다가 떨어지면요, 이게요, 자연스럽게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요, 고개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끌면서. 네. 꼬리 힘으로, 꼬리 힘으로. 이거는요, 예. 꼬리 힘으로. 이거는요. 예. 와. 지금 슈퍼 매너 낚시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 프로 활동하는 분들은요, 이게 고기한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거든요. 드롭봉 할 때 그때 네가 살려면 한 번 더 털어봐라 이런 걸. 와, 딱 그 엄청나게 멋진 모습. 선진국 낚시를 안 돼? 그래서 말이야. 야, 준영아, 님 거기서 막 저번처럼 막 잡지 마래. 약간 밑가리 씨를 때 똥자리에서 잘 잡잖아. 그러면 씨, 나중에 니랑 나랑 단둘이 다이다이 붙으면 밀리겠는데 이런 느낌에 기분 들었거든. 똥자리에서 내잡으면 씨 다이다이 하면 지겠는데 이런 느낌 하나? 드롭봉 하시겠어요? 네. 자, 꼬리 힘으로 대삼치가 꼬리를 흔들 때, 오케이, 매너 낚시. 자, 대삼치한테 한 번에 더 인생의 기회를 줬는데, 자, 네, 절대 아쉬워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손맛을 안겨줬기 때문에. 슈퍼 매너 낚시를 감이 안 되거든요. 슈퍼 울트라 똥자리인데 저기에서 입질을 받아내다니. 이야, 똥자리인데. 와, 진짜 이 차. 여기서 우유 잡지, 고기를. 야, 지금 다 드롭봉 하는 분위기인데, 니는 설마 작살질 시키는 그런 거 알겠지? 다 드롭봉 분위기인데. 고기한테 삶의 기회를 줘야지. 그래, 그래. 야, 매너 낚시. 야, 씨, 매너 낚시. 자, 강릉 루어매니아 샵의 이명철 프로님입니다. 오케이. 자, 강릉의 루어매니아 샵의 사장님입니다. 이명철 프로님. 지금 바늘이 굉장히 겁나 큰 거 달고 하시는데도 입질 받는 거 보니까 액션이, 어떤 액션이 잘 먹히는지 패턴 분석이 완료되신 분 같습니다. 괜찮네. 오, 잠깐만. 고기가 수면에 떴을 때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고기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진짜 있잖아요, 눈 마주쳐봐요. 그때 도망가요. 사장님이 선글라스를 꼈지만요, 대삼치는요, 그 선글라스 안에 사장님 눈동자를 보거든요. 고기 쳐다보면 안 돼요. 눈빛 마주치면 안 돼요. 고기의 꼬리를 보시면서. 우와. 고기의 꼬리를 보면서 랜딩하셔야 돼요. 눈빛 마주치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숨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오케이. 안 아픈데 찔렀습니다. 보십시오. 봉사 만들고 아픈데. 절대 이 고기는요, 릴리즈 해주면요,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왜냐면요, 안 아픈데 찔렀기 때문에. 자, 여기 들고 사진 찍. 이명철 프로님. 우와. 오케이. 우와, 크다. 저쪽에. 저는. 네.
이거 뭐야? 빠졌어. 아쉽겠구나. 야, 근데 아, 다 올랐다. 아씨. 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롭봉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단은 냉장고는 치워야 되니까요. 제 배 구멍 나가지고 못 살아요. 지금 그 바늘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배에 그 낑긴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마데카솔 발라도 쟤는 못 살 것 같아요. 야, 배 상처 많이 붙다. 너는 많이 다쳤으니까 내가 그냥 빨리 보내줄게. 오케이. 배 많이 안 다쳤으면 나는 너를 릴리즈 해줬을 텐데 많이 다쳤으니까 내가 빨리